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단다. 따로따로 오셨는데 괜찮아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락처를 알아놨다가 다음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맞선 명당의 기운을 한껏 활용해 이곳 사장님이 직접 커플 매니저 역할도 자처한 것인데, 어디 문자 연락뿐이랴 이곳을 다녀간 미혼 남녀들을 모아 조촐한 파티까지 마련해준단다. 이보다 기분 좋은 멍석이 또 있을까? 아, 여기 커플이 쉽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유명한 장소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지금 분위기도 좋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돌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알아서 각자의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게 선남선녀들의 센스라나? XX 맞선 명당의 기운을 잡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커플 잘 이루어져가지고 올해 안에는 장가 가서 이제 친척분들한테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즘은 맞선도 배워야 성공하는 시대란다. 동병상련의 솔로들 한참 교육 중인데. 악수라는 거 하고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요. 자꾸 맞선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아갖고 어떻게 하면 장가를 갈 수 있을까, 퇴짜를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솔로 생활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고 연애에 대한 것도 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배우는 게 흠은 아니잖아요. 당장 그냥 나가도 맞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 그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단정하지 못한 차림은 그물이라고. 옷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깔끔한 셔츠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 보인다. 이만큼만 소품 하나만 잘 활용해도 커플 성공률은 상승한다는데. 팔만 살짝 바꾸면 상대 오른쪽 어깨에 가슴 살짝 조금 더 고인공을 가까워지죠. 자연스러운 터치. 이게 나쁜 손 안 돼요. 연애야말로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의 연애 능력을 평가해보는 것도 솔로들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란다. 먼저 당황스러운 게 좀 반성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런 게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되네요. 잘 통과해서 꼭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제 채점해 볼까요? 어째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 과연 이 총각들 연애 점수는 몇 점? 8문제만? 예상인데요.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몇 개 틀렸어요? 5개 맞았는데요. 이 중 한 남성은 오늘 바로 실전에 나서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이미지 변신은 필수. 여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변신 완료.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깔끔해졌는데 내가 봐도. 헤어스타일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호감도 급상승이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옷이건 헤어스타일이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신감이 안 생기거든요. 맞선 성공을 위해서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도의 전략들을 실행해야 한다는데. 네, 음식점 같은 데 가시면요,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이 좀 맛있는지 그 정도는 사전 정보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팁이죠. 네. 제가 말을 잘하는 남자라 그러면 여기 앉는 거지. 여기 앉으면 여자는 볼 데가 없지. 여자 여기 앉아 있으면 나밖에 볼 데가 없겠지. 그러면 내가 막 떠드는 거야 그냥. 잘하지 않으면 상대이자는 분배를 줄게. 이렇게 있으면 대화가 좀 약간, 예를 들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거짓말 때 잠깐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선 과외는 계속되고. 파이팅! 예. 아무래도 배우신 분들이 그래도 확률이 2배 이상은 더 높아지죠. 드디어 맞선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긴장된 표정이지만 차분히 배운 대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보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대학생이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목살 스테이크랑 크림조개 파스타 맛있어요. 크림조개 파스타. 메뉴 추천 하나로 배려심 깊은 남성으로 등극. 편안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로 분위기 좋고 음식까지 덜어주는 자상함 보여주니 맞선녀 표정이 밝다. 오늘 받은 맞선 과외가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조만간 국수 먹는 거 아니에요? 코치님이 요점만 딱 집어주셔갖고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여자분도 이쁘시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맞선 스킬 배우셔서 장가 가세요. 한 번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꿈꾸는 돌아온 싱글들이 한데 모였다.